안녕하세요, 라이딩 베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잘 못하는 태핑 테크닉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태핑을 잘하는 연주자가 아닙니다. 그렇게 연습하지도 않았고요. 하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초반에 좀 연습을 해봤고요. 전 뒤에 풀스가 켜져 있는데 풀스를 하고 있다가 문득 이 비디오를 밀어놨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찍게 되었습니다. 연습은 하고 있었어요. 네. 이것에 대한 연습을 해서 저는 30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. 챕터 2 플레잉 아르페지오부터 시작할 건데 그 앞단에 대한 연습에는 뭐 한 손가락으로는 그 태핑에 대한 요령이 설명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혼자 연습하셔도 저와 같이 연습 안 하고 혼자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바로 스킵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준비물은 프렛랩입니다. 저는 지금 5현 베이스 SM을 꼈는데요. 그 이유는 이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불렀을 때 다른 음이 이렇게 떨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프렛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현상이 생기죠. 예를 들어서 하모닉스가 있는 위치에 가서 뛰게 되면 이런 같이 하모닉스 음이 생깁니다. 그렇지만 프렛랩을 착용하고 오플랫 누르게 되면 그 현상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더 상황에 따라서 더 앞서 생기면 연주에도 다른 링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넥이 넓은 5현 베이스라면 MD 프렛랩을 구매하셔서 쓰시면 되고 저처럼 샌드버그로 약간 좁은 넥을 가진 악기라면 SM을 가지고도 4현 5현에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그리고 이제 좀 더 밝은 사운드에 하이가 있어야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록스 DI를 연결했고 지금 각각 75, 300대역의 부스트, 그 다음에 1.2대역의 스몰 커트, 그 다음에 그냥 8kg 대역의 2시 강량의 약간 부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밝게 나오고요. 이걸 액티브로 전환 시 좀 더 이렇게 차갑게 잘 들립니다. 패시브 좀 이렇게 구수하죠. 그래서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액티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좀 더 맑은 하이를 잘 들을 수 있거든요. 타격감 있는 사운드를. 오늘은 물론 레코딩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쉽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MR이 그냥 메트로놈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굳이 제가 레코딩을 해서 그 MR과 합칠 이유가 없어서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각설하고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. 지금 셋업은 액티브, 그 다음에 프리앰프 모드 중립, 그 다음에 말록스 DI는 아까처럼 켜져 있고요. 프렛랩을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 책은 라이딩 베이스 채널에 라이딩 베이스 홈페이지에서 ETC 북 항목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엑서사이즈 15번을 보게 되면 C 메이저부터 다이아토닉 아르페지오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. 원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C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 3 트라이어드의 순차적인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연주합니다. 그래서 검지로 왼손에 검지와 중지로 두 번,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3연음으로 이게 끝이에요. 이 패턴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해머링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하고 움직일 때 동시에 잡지 말라는 겁니다. 음이 서스에 좀 끊어지는 느낌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한음 한음을 중복시키지 않고 내고 깔끔하게 내는데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동시에 화음이 나는 일이 앞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모두 한음씩 모노포닉으로 연주한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깔끔한 연주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셋, 넷. 어렵지 않죠. 바로 엑서사이즈 16번에 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똑같은 연습을 A키로 연주하게 됩니다. 이번에 4번 줄에서 B마이너 C샵 마이너 D마이너 D E 도미넌트 6마이너는 밑으로 내려가네요. G샵 하프 디미시 연주할 수 있습니다. 이걸 프렛랩을 빼고 한번 연주해 볼게요.
다음과 같이 연주되겠죠? 비현이 울고 있는 게 느껴지죠? 프레네 역습 경우에는 5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.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칠 수 있습니다. 여기 손이 다 있으면 한 줄 내려갈 때도 한 줄 내려서 손이 엄지가 나머지 줄을 뮤트합니다.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프렛넷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새로 나온 신상인 전 보라색 퍼플 SM 모델을 착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서 엑서사이즈 다음 편으로 가기 전에 얼터너티브 아르페지오 보이싱이라는 게 나왔는데 똑같은 C 메이저 패턴을 어떻게 연주하느냐를 다양한 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연주도 하고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도 연주하는 패턴을 몇 가지 보여줬죠. 보여주고 있습니다. C 마이너에 대한 거, C 디미니시에 가는 거 각각의 얼터너티브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엑서사이즈 17번에 가게 되면 약간 종합 연습인데요.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G 키로 똑같은 패턴인데 이번엔 1, 5, 오타브 3도가 올라요. 1번 줄을 타격을 제대로 못했네요. 다시 해볼게요. 17번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다음에 투옥타브 연습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유익한 부분만,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